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 뒤에 엄청난 양의 감자칩이 보이시나요? 바로 레이즈에서 제게 엄청난 양의 감자칩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박수. 지금 뒤에 있는 감자칩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많은 양의 감자칩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 바로 24시간 감자칩만 먹기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점심시간인데요. 점심을 감자칩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음료는 매너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음료는 자유. 그럼 도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일단 저는 클래식, 기본부터 가야죠, 기본. 하나 몇 가지 선택해볼까? 영어 읽을 줄 알아? 비싼 거야. 트러플 비싸긴 하지. 트러플,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그냥 간단하게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먹자. 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먹을 거는 레이즈 클래식.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되게 고소하고 짭조름해요. 와, 이거 완전 손이 가는데 계속? 멱다 손이 간다니까 멱다 손이 막 이렇게 앞발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데? 아니, 멱다야, 다이어트 한다며. 끝났잖아. 끝났어? 그 잠깐 화면 출연 가능? 맛있지? 원래 오리지널이 맛있으면 근본이거든? 맞아. 우리가 또 그런 말 하잖아. 맛집 가면 반찬 맛있으면 김치 맛있으면 메인도 맛있다고. 맞아. 근데 되게 바삭바삭하다. 아, 또 감자칩에 음료수 빠질 수 없지. 치얼스. 자, 다음은 트러플 맛.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이에요. 자, 이번엔 트러플 맛. 제가 또 트러플 엄청 좋아하거든요. 까자마자 트러플 향 미쳤다. 오, 향 진짜 좋다. 그치, 트러플 향. 아, 자꾸 손 내밀지 말라고요. 아, 나도 맛은 봐야지. 자, 내가 먼저 맛을 보고. 진짜 맛있어. 뭐야? 뭐지? 야, 진짜 먹어봐. 하나만 주는 거 봐. 아, 빨리 먹어봐, 빨리 먹어봐. 오, 향 진짜 진해. 그니까, 오. 자꾸 흠내밀지 마시라고요. 어, 이거 지금 최. 그치, 1등, 1등, 1등. 지금 현재까지 1등. 그러면 우리 이거 다 먹어보고 손이 한번 전해보자. 그래. 일단 나 이거 현재까지 1등이다. 나고. 아, 진짜 한 입 딱 베어물자마자 입안에서 트러플 향이 퍼져요. 이게 입에서 코로 이렇게 쑥 타고 들어와. 아, 역시 보라색은 날 배신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들이 진짜 좋아하는 맛이죠. 씨위드 감자칩. 요거는 김 맛이에요. 얘도 보이잖아, 김. 제가 또 김 먹게. 뭔 드립이야 도대체. 보임? 김가루 콕콕 박혀있는 거? 오, 딱 퍼지는 향이 얘가 제일 진하다. 어, 진짜 찐으로 김 맛이다. 어, 알았어, 달라고? 어, 그냥 몸을 앞으로 좀 움직이지 말아줄래? 손만 내밀어도 줄게. 줘야지. 위협하지 마, 위협하지 말라고. 바로 상납해야지. 어. 위협하지 마. 김부각. 김부각. 어, 비슷해. 외국인도 좋아할 것 같아. 어, 약간 술안주, 술안주. 왜? 짭조름한데 달짝지근해. 그치?
이게 약간 끝에서 살짝 달짝지근한데 이게 단짠단짠이라 더 좋아요. 되게 좋은 게 맛이 다 애매하게 첨가된 게 아니라 되게 다 진하게 느껴져요. 오 맞아 맞아. 약간 언니 사진에 0.1% 먹갱 함유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진하게 100% 참. 아 원본 사진 원본 사진 느낌. 콜라 추가요. 자 다음은 체다 샤워 크림 감자칩입니다. 자 이렇게 딱 따자마자 향을 올라오는 향을 맡아야 돼요. 오, 아 치즈. 향기 좋아. 색깔부터 역시 치즈 색깔. 아 진짜 역시 진해.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진짜 샤워크림이랑 체다치즈랑 조합이 좋아서 풍미가 되게 가득해. 풍미장렬. 와 진짜 못 받아주겠어 언니. 왜 이렇게 안 본 사이에 사고가 됐어. 자 여러분 이렇게 점심으로 첫 끼 먹어봤는데요. 첫 끼로 네 가지 종류의 감자칩 먹어봤어요. 자 이제 아까 먹다가 말한 대로 순위를 정해볼까 하는데 네 가지 맛 중 저의 1위는 바로 두구두구두구 트러플 맛 감자칩입니다. 그리고 2등은 클래식 원조 클래식, 3등은 시위드 김맛 감자칩이었고 그리고 4등은 체다의 샤워크림 감자칩이에요. 이렇게 1, 2, 3, 4등 구별해봤습니다. 몇 단은? 나도 똑같아. 똑같아? 응. 진심? 응. 자 여러분 이렇게 순위도 정했고 저는 이제 조금 쉬다가 와서 나머지 뒤에 있는 감자칩들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빨리 먹고 싶단 말이야. 지겨워. 미안한데 너는 하나씩 시식했지만 나 지금 배에 네 봉지가 차있다고요. 지겨워. 저 이따 먹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니 나 지금 쉬다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밥 벌려가지고 감자칩 뜯고 있어요. 아 이거 또 어디서 꺼내왔어? 많던데? 그럼 저 박스야. 저기 죄송한데 저거 제 거라고요. 나눠 먹는 거야 이렇게 많은데. 그건 맞긴 해. 잘 먹네. 아 멱다야 손으로 왜 가려? 다이어트 성공? 시끄러워. 난 이제 자 여러분 쉬다가 배고파서 2시간 만에 나왔는데 아니 여기 감자칩 판 벌려놨어요. 지기야 다음 거 빨리 해. 진짜 가족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먹갱입니다. 제가 들어간 지 2시간 만에 또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나왔는데 또 배가 고파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5시 돼가거든요. 이제 또 저녁을 한번 일찌감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감자칩을 골라볼까요? 일단 큰 거부터 다 먹어버리자. 이번에는 같이 먹을 음료도 되게 다양하게 준비해왔어요. 아까는 콜라랑 먹고 이번에는 탄산음료랑 그리고 딸기 쉐이크. 막 프랜차이즈 버거에서 밀크쉐이크에 감자 찍어 먹잖아요. 이것처럼 저도 감자칩에 한번 찍어서 먹어보려고 갖고 왔어요. 자 그리고 저의 비장의 무기죠. 짜잔 체다 치즈 소스 또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같이 찍어서 먹어볼게요. 자 맨 처음은 레이즈 솔트 비네거 감자칩입니다. 솔트면은 소금? 오! 이거 되게 독특하다. 냄새가 톡 쏴. 그치? 톡 쏘는 냄새 나지? 냄새도 톡 쏘는데 맛도 톡 쏴.
냄새 그대로 톡 쏘는 맛. 그치, 톡 쏘는 맛이지. 이 비네거 소스가 톡 쏘는 맛이래요. 되게 이국적인 맛인데? 근데 이게 톡 쏘는 게 혀에도 느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그 느낌이 중독성 있어. 치즈 소스도 찍어 먹어볼래. 치즈 소스 푹. 이거지. 손까지 찍었어, 쟤. 손도 빨아먹으려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네. 치즈랑 조합도 되게 좋아요. 제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비네거 드레싱 검색을 해봤는데 식초를 주 재료로 해서 만드는 상큼한 맛의 드레싱이래요. 어쩐지 되게 상큼하고 톡 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바로 토마토 케첩 맛 감자칩. 감자칩에 토마토 케첩 빠질 수가 없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냄새만 맡아도 알아. 내 사랑이란 걸. I love you. 냄새 너무 좋아. 이거 맛 뜯는 것도 되게 잘 뜯기잖아. 내 사랑이라. 색깔은 요렇게. 이거지. 이거야. 진짜 케첩 찍어 먹는 것 같아. 진심, 진짜. 이제 그냥 가져가는구나. 그치?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또 치즈 찍어가지고.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뭐. 찍어서 달라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나 달라고. 나도 이러고 있어. 막 그렇게 욕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뭔 소리야. 맛있지? 호기야 먹어볼래? 진짜 찐맛. 완전 맛있어. 앉아봐. 굳이 얼굴이 나와야 돼? 5,000원. 그래? 저렴한 남자네. 저렴하다니. 저렴하다니. 저렴하다니요. 여러분 호갱이 왔어요. 또 맛보겠다고. 이거 무슨 맛인지 맞춰봐. 먹어보고. 그냥 이것만 먹고? 이것만 먹고 무슨 맛인지 맞춰봐. 맞출 수 있는 맛이야? 응. 모를 수가 없지. 모를 수가 없어. 진짜 먹기만 해요, 느껴짐. 먹자마자 느껴져. 케첩? 가봐요, 여러분. 먹자마자 느껴진다니까? 이게 진짜 맛이 엄청 진해요.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어? 그냥 먹는 게 더 맛있어?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집에 안 가요? 뒤에 많이 남았는데. 저거 제 오늘 식량이에요. 자, 다음은 솔티드 에그맛. 솔티드 에그맛 계란. 이게 먹다가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던 맛인데. 짜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진짜 계란 맛 나. 대박 신기해. 오. 신기하지? 진짜 계란 맛 나. 감자칩인데 왜 이 계란 맛이 나? 신기하네. 야, 이거 알아 이거? 그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좀 감자칩에 밀크쉐이크 찍어 먹어. 밀크쉐이크인데 밀크가 아니잖아. 쌀쉐이크. 광고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맛이죠? 자, 이번에는 레이즈 맥스 엑스트라 씨 위드 감자칩입니다. 아까처럼 긴 맛인 것 같은데 모양이 좀 틀려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내가 이거 표지에서 한국어를 딱 하나 발견했는데 김롤. 오, 진짜 김 들어있지. 진짜 김롤. 오, 진짜 김롤. 김롤이 들어있어요. 맛있다.
야, 밥 한 공기 갖고 와봐. 밥 올려 먹게. 맛있다. 감자칩도 맛있어.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맛있다 이거. 아, 역시 김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치얼스. 누나가 때렸어요. 자, 여러분, 아까 점심처럼 이번에도 네 가지만 먹어봤고요. 아까처럼 순위를 또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등이 맥스 엑스트라 12드맛 감자칩이었고요. 그리고 2등이 토마토 케찹 맛 감자칩, 그리고 3등이 솔트 비네거 감자칩, 그리고 4등이 솔티드 에그맛 감자칩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녁을 또 먹어봤고요. 이제 이따가 또 지금이 거의 6시 반, 7시 돼가니까 이따가 2시간 뒤에 또 나와가지고 9시에 야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저는 빠질게요. 가버려. 자, 여러분, 야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야식의 꽃은 뭡니까? 바로 맥주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술집이긴 한데 요거는 알코올이 4.5도밖에 안 되니까 치사량이긴 한데 반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식으로 먹을 감자칩은 마지막으로 바로 이 두 종류의 감자칩입니다. 자, 요거 먼저 먹어볼게요. 레이즈 바베큐 플라자 소스. 고기 먹는 것 같아. 근데 양념이 약간 약긴 있고 먹을 때 그 소스. 그지. 약간 갈비 맛이라고 해야 되나? 술안주로 진짜 적격이다. 야, 찐 소란주다, 진짜. 편하게 먹을게요. 이거는 뭔데? 이거는 매운 바비콘 맛이래. 아, 뜯어봐. 자, 여러분, 이거는 매운 바비콘 맛. 확실히 모양만 달라도 식감이 되게 달라요. 두께가 달라요. 두께도 달라. 이게 좀 더 그래서 바삭바삭한 것 같아. 씹는 맛이 더 있어. 속 알싸하다. 아, 진짜 맥주 안주다. 바베큐 맛들을. 이제 그냥 막 가져가네. 여러분, 이렇게 감자칩을 열 봉지를 먹었는데도 아직도 몇십 봉지가 더 남았어요. 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레이즈 감자칩 10종을 하루 종일 먹어보았는데요. 역시 세계 판매 1위 감자칩답게 굉장히 짭조름하고 바삭바삭해서 완전 중독됐습니다. 자, 오늘 먹은 감자칩 10종 중 먹갱의 픽 3가지 감자칩 순위 베스트 3 알려드리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바로 3등은 레이즈 클래식 감자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리지널씨. 역시 여러분, 오리지널이 맛있다고 아주 바삭하고 짭조름하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고소했어요.
2등은 이름이 너무 길어요. 맥스 엑스트라 크런치 시위드 맛 감자칩입니다. 안에 김롤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단짠단짠해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바로 대망의 1등은 두구두구두구 레이즈 트러플 감자칩입니다. 아 진짜 레이즈 트러플 감자칩은 진짜 딱 포장 열자마자 이 트러플 향이 굉장히 퍼져가지고 코끝을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코로 한번 먹고 입으로도 먹었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레이즈 감자칩들이 향도 진하고 맛도 진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용량도 크다 보니까 대용량이라서 오래오래 즐길 수 있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먹갱 영상 밑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통해 레이즈 감자칩을 구매하시면 3개 구매를 하시면 3개를 주는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나보다 몇 사람 더 먹은 것 같아.